야, 여기지. 어우. 어, 사장님. 어,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막창. 여기 하잖아. 막창. 막창. 아, 대구 막창. 와. 좋다. 여기서 진짜 막 한 8시간 막 앉아서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막창 가격 많이 안 올랐어. 왜 안 와, 얘네? 야, 내가 1등으로 왔네. 어? 누구다? 누나 보다. 어, 만나나 보다. 친구 만나나? 고향 친구 만나나? 야. 오! 아이고. 왔어? 어? 왜 이거다, 인마. 나 지금 다쳐가지고. 한 친구는 신명섭이라는 친구인데 중학교 때부터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고 지금 이제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부도 잘했었고 송효선, 좀 여자 이름 같죠? 효선이라는 친구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강아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고양이도 좋아하고. 그 친구랑 놀 때는 항상 동물원을 갔어요. 그때 동물을 좋아한다는 거 알았는데 결국 수의사가 됐네요. 이야, 네. 다 의사친구. 다 의사친구네. 제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두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와, 근데 병원은 병원 잘 되나? 열심히 해야지 이제. 어? 한지 뭐 이제 개원한 지 두 달 됐는데. 아, 나 1월도 안 다 이거. 1월도 하잖아. 1월까지 하나. 너는 병원 동물 병원 잘 되나? 뭐. 네가 하는 동 거기서 잘 되겠지. 어? 나는 못 벌어. 우리는 하기 나릅니다. 난 나가는 게 더 많지. 너는 그래도 나가는 게 더 많다. 너는 응? 얼굴로 먹고 사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그래. Baby, the way you're shining, letting. 아, 막 차 올라갔어. 시간. 아. 아. 2분만 안 멋있게 이거를 했잖아. 대구 사람들은. 우리 성격 급해가지고. 빨리 꺼서 빨리 먹어야 돼. 어? 신발 안 있잖아. 어, 잘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이제 먹어, 야, 물어. 어, 맛있다. 막창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아, 여기 쫄깃쫄깃하고. 뭐 어디 가면 내가 다 유리하잖아. 이 친구들이 다 담배도 안 펴요. 보통 중학교 때 막 학창시절 호기심으로 담배 막 배우고 이럴 때 이 친구들이 저한테는 야, 넌 담배 피지 마. 영재 너는 피지 마. 넌 술도 먹지 마. 이렇게 말려줬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이제 막창집 같은 데 가도 고기만 10인분, 뭐 20인분 먹고 그러고 사이다 먹어요. 오마이갓! 친구들도 술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리고 그거 다 먹으면 이제 커피숍으로 이동하죠. 오마이갓! 커피숍? 이제 커피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장씩 시켜놓고 한 3시간 떠들어요. 야, 우리 짠 한 번 해야 된다. 사이다 우리. 아, 나 폭탄 얘기 안 나. 아니, 폭탄이야. 얘 묵인데, 그거. 아니, 섞어 묵나. 와, 엄마 대단하다. 어째 섞어 묵지? 아, 진짜 술이 안 보이네. 네. 맞다, 니 결혼 준비 잘 돼가나? 어? 잘 될 게 있나? 하는 어? 거지, 뭐. 어떻게 잘 하는 거지? 아, 언제지? 시월 며칠이었지? 언제지? 시월 며칠이었지? 니 뭐 있던데, 그날? 강의 있던데. 어? 니 그날 뭐 강의 있던데. 야, 시월... 영주에서. 내가 다 보고 있지. 어, 내가 체크를 안 해놨네. 언제지? 9일. 시월 9일? 한글날. 몇 시지? 5시 반. 반. 어? 5시 반. 5시 반. 야, 그날 니, 너는 몇 시 아니고 니 보는 날인데, 손님들이. 아니, 안 그래도 주변에서 다 뭐... 근데 니 보려고 니 보려고 오던데. 진짜? 지금 내 와이프 개모임도 임마 결혼식 나 하려 한다. 아니, 결혼식을 한 1시간 딜레이 하면 안 돼? 예? 생각해봐라. 결혼식을 6시 반에 받고. 생각해봐라. 정신 아닌 거 같은데, 지금? 결혼식을 영주에 달라고. 내가 지금 채영재 니 때문에 그걸 멋쳐야 되나 내가? 어? 어? 네가 알아서 맞춰서 와야지. 뭐. 아니 네 결혼식 그럴 수 있지 뭐. 결혼식 가야지 그래. 야 이렇게 놓고 안 올라고. 그러니까. 어? 이래 놓고 안 올고 다 알고 있다. 가야지.
이제 드러나잖아. 준비 잘 되나? 뭐 궁금한 거 없나? 나 기억나나? 인생 선배로 내가 나 얘기해. 기억나나 근데? 어? 기억나나? 기억나지. 어? 기억을 한번 되살려볼게. 야, 네가 해주고 싶은 말은 없나? 내가 해주고 싶은 말? 어. 해주고 싶은 말은 해방이 필요할 거야. 신혼이다. 야? 그럼 너는 뭐야? 와이프 어디? 대구에 있지. 그 말 뭐야? 뭐 당분간은? 그러면 좀 오래 가겠다. 오래 가. 전생에 공덕을 쌓아야 가능하대요. 그럼 오래 가나? 어. 같이 살면 오래 안 가나? 얘도 주말 부부였잖아. 그것도 선배네. 그렇지, 나도 거의 주말 부부. 군대에 있었으니까. 육아를 말해줄 건 없나? 육아? 언제지? 출산 예정일이? 내년 설? 내년 설? 구정? 어, 나... 그래? 끝났다, 이제. 2월 되면 나는 이제 끝났다. 끝난다, 이제. 맞지? 어. 육아 팁 좀 더 좀 해줘. 응? 진짜 중요한 게 있어, 팁이. 애기 우유 이렇게 먹인단 말이야. 오, 트름 해줘야 돼. 아, 트름 시키는 거. 트름 시키는 거 아니야? 모르지. 모르지. 여기 어깨 있잖아, 여기에 턱 있잖아. 저 꼭지 그 제 안에 잘 그래. 이 세척이 잘 안 돼. 근데 그걸로 스트레스 받거든. 뭐 장난감 하나 주고 나서 안 보여, 가려, 눈을 가려. 가리고 이렇게 이제. 기저귀 이거 버리는 법도 좀 연구해야 돼. 조리원에 가면 조리원 동기가 있어. 그 동기 모임이 있어. 그 동기 모임에 내가 나가거든. 200일 때 그래서 내가 같이 사진 찍었지. 어머니, 동기 여자, 어머니 10명, 그 다음에 아빠 나 혼자. 200일 때. 어? 진짜로요? 네. 선수. 해방하니까 좋나? 응? 네? 근데 애들 보고 싶지 않나? 애들 생각나. 지나가다가 그랬잖아, 해방. 뭐 이렇게 하다가 애기들 지나가면 걔네 보게 되고 인사하게 되고 있잖아. 네 그때 애들 책가방만 싸줄 수 있나? 책가방? 어. 책가방 싸주지. 네. 응. 네 학교 좀 그랬지, 니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 원래 책가방엔 책이 안 들어가지. 책가방에. 아! 의외네. 책가방에 왜 책을 넣는데? 원래 고등학생은 책가방에 뭐 들고 다니면 안 돼. 니 뭐 있었노? 무스, 그... 빗, 빤스. 아니, 빤스는 왜 책이야? 과거를 아는 친구들 이래서 함부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아니, 실내에서 우산을 왜 뒤집어 쓰고 있는 거야? 왜 저러? 머리 스타일이 좀 약간 놀랐던 머리 스타일인데? 자기가 뭔가 이렇게 발랐어, 앞에. 그래서 제가 학교를 일찍 갔어요. 5시 50분에. 아, 안 걸리려고? 안 걸리려고. 아, 우와! 때는 말라야 되고. 그때 가면 선생님들이 안 나와 있어. 그렇지. 그럼 먼저 들어가서 잡잖아, 그때 자는 거야, 아침에. 저도 1등으로 간 적 있거든요, 학교. 왜? 머리 길리려고. 그래서 기르려고. 똑같네. 형사님 그때 진짜 자주 갔다. 근데 그때 어머니 식당 하셔가지고 어머님 차가 없어. 어머님이 형사님들 많이 찾았지. 그래. 많이 좋아했지, 그지. 여전히 차가 없어갖고 장 보고 이럴 때 이제 내가 많이 찾아줬는데. 어머나, 너무 고마운 친구네. 너무 의리 있는 친구다. 그게 진짜 고마운 거야.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 친구들하고 이렇게 쉬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정말. 해방의 시간이 저한테 주어져서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도 그때로 돌아가서 나 혼자 만나니까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 듯한 느낌의 설레였습니다. 저것도 혼자 고향집에 가서 가능했던 일이다. 저렇게 막창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야, 저기를 밤에 술도 안 먹고 걸어다닌단 말이야. 야, 건전하다 진짜. 2등, 3등, 4등, 5등. 오케이. 좋아. 그 사이에도 줄서. 찍어야 돼. 자, 세 주세요. 자, 세 주세요. 열 바퀴? 어머나 불러주세요. 아. 어머나. 어머나. 시작. 이러지 마세요. 어머나. 어머나. 둘. 어머나. 셋. 느려, 느려. 아니, 너무 느리다. 다섯. 빨리 와요. 여섯. 벌써. 일곱. 여섯
좋아했어. 어지러워. 야. 장담하냐고. 야. 장담하냐고. 암이 있나 보다. 아, 진짜. 와. 진짜. 지금 와도 소름이다. 못 이겨. 어지럽다 하더니. 못 이겨, 못 이겨. 아니, 전쟁이잖아. 이게 뭡니까, 처음부터? 어머리야. 야. 야. 아니, 전쟁이잖아. 상관이 없는 거야. 야, 아니 저렇게 못 돌면서 세상 던지는 건 저렇게 잔을 던진다고? 와. 대박이다, 역시. 역시. 저 뭐야? 유해진이 씨. 준비하시고. 어, 잘할 것 같아. 난리야. 나 던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지. 아하이. 야, 전문이잖아. 아하이. 야, 전문이잖아. 그렇지, 도는 거야, 뭐. 준비하시고. 어, 잘할 것 같아. 아, 얘 잘할 것 같아. 아. 나 던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지, 몸 쓰는 거랑. 해봐. 야, 시작. 하나, 빨라. 둘, 와. 셋. 와. 넷. 와. 영재 씨보다 빨랐어, 혜진이가. 엄청 빨리 돌았어. 아, 어머, 얘 봐라, 어머, 얘 봐라. 그렇지. 혜진아, 언제 할 거야? 언제 할 거야? 어. 언제 할 거야? 와우. 대박. 와우. 아, 진짜 잘했어. 와. 너 쓰는 게 대단한 거야. 야, 너 2등이야, 혜진아. 배가 불러서, 배가 불러서 허리가 안 굽혀져, 지금. 자, 열 바퀴 갈게요. 열 바퀴? 어. 열 바퀴. 하나, 하나, 둘, 셋. 빨리 돌아, 빨리! 아주 빠른 거 아니야? 다섯. 그렇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마지막. 열. 됐다. 던져. 와, 미치겠다. 열. 됐다. 던져. 와, 미치겠다. 저렇게 된다니. 대전에 나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 오빠. 어, 술 취한 것 같아, 진짜. 아, 나 술 먹으면 저렇게 하고 다니나 봐. 어, 맞아. 와, 되게 보기 흉하네. 주모아야! 주모아야! 던져! 주모아! 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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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와. 어! 와. 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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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말이 되냐고 이게. 나 거짓말 같아. 박수 쳐. 와. 어. 와. 어. 어. 어떻게 저래? 야.